안녕하세요, 유림입니다. 지금은 4월 22일 오후 1시 반이 가까워지는 시간이고요.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이 2주 조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한 열흘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한번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롱폼 영상에는 처음으로 나레이션을 넣는 것 같은데 어색하면서도 되게 재밌네요. 이날은 대외활동 관련 일 때문에 남산에 가야 했는데 행사 끝나면 바로 공부하려고 책을 챙겨갔었어요. 독학 교재는 에듀윌에서 나온 책으로 정했는데 일주 끝장이라는 말이 써있길래 벼락치기하기 괜찮겠다 싶어서 골랐어요. 단순하죠. 지금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고요. 문제를 조금 풀고 자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단순한 기준으로 고른 책이었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일주일 안에 끝내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랑 대외활동까지 하고 있었던 제 상황에는 꽤 벅찬 진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보다는 2주 정도로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서 이 책을 완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4월 30일이고요. 지금 유통관리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문제를 한번 뽑아왔고요. 원래 1시간 40분짜리 시험인데 OMR 마킹하고 이제 답안 옮겨 쓰고 하는 거 생각해서 15분 정도 좀 여유롭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크게는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집의 핵심 테마라고 언급된 내용들만 골라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다 기출문제라 초반에는 굳이 또 기출문제를 또 풀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는구나 싶었던 게 현장감 있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세부 주제별로 문제가 구분되어 있던 문제집만 풀다가 모든 내용이 다 섞여있는 시험지 상태로 보니까 분명 공부했던 내용인데도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5월 3일 금요일이고요. 전날이니까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서포터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내일이 시험이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려고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출문제 뽑아서 풀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오답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때 신지원 에듀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 해설 영상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저와 같은 독학러분들이라면 꼭 해설 강의 영상을 활용해보세요. 이제 저는 기출문제 다 풀어서 내일 시험 보러 갈 거 챙겨보려고 합니다. 유통관리사는 시험 물품이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두 개. 수험표랑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OMR 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싸는 필수고요. 그리고 수정 테이프도 개인 거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가서 조금 공부하기도 하고 혹시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필기구들도 조금 챙겨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그 감독관님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주위 상황이 너무 시끄럽거나 혹시 뭐 다리 떨거나 이런 사람 있거나 하면 사용을 하려고 요 귀마개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볼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이런 아날로그 시계거든요. 고사장 시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아날로그 시계도 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계산기도 하나 같이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출문제들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까지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이클로버가 달려있는 가방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가방은 다 챙겼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저는 얼른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유통관리사 시험을 잘 마치고 왔고요. 방금 가답안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가채점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시험 답안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가답안 채점하면 돼요. 아 제발. 아 갑자기 떨려. 35353 25544 4345 134244 14511 큰일 났는데? 왜, 잠깐만 왜, 왜, 왜. 68, 65, 68, 70. 오빠 어? 평균 내야 돼. 어? 잠깐, 평균. 평균 60인가? 평균 60. 될 것 같은데? 65점이요. 이대로만 나오면 돼.
와, 나 어제 서포터즈 떨어졌는데 오늘 이것까지 안 됐으면 진짜 멘탈 터졌을 것 같아. 제가 이번 주가 진짜 뭐가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바쁜데 시험까지 내가 보려고 했던 거는 지나친 욕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기출 문제도 계속 풀고 짬짬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엄청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합격할 수 있는 성적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기쁩니다. 그럼 일단은 한 달 뒤에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카메라를 켜서 정확한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